깔끔하게 잘 됐습니다. 이게 완전히 여기가 허벙이었었는데 허벙봉이 쏙 들어갔죠. 이제 완전히 단단하게 잘 붙었어. 리리리리 연구출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안녕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 이거 29일 날이었나요? 자, 이태원에서 숨진, 불의의 사고로 숨진, 아, 우리 젊은 청춘들, 자,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영구 젊을에서 이 벽지입니다, 지금. 이 벽지 공사를 이 날림으로 한 거예요, 날림으로. 야, 벌써 한 몇 개월이 흘렀어요. 지금 보면 제가 눌러볼게요. 허벙입니다, 허벙. 그리고 여기 지금 봉 떴어요. 그죠? 자, 이거 어떻게 처리하죠? AS를 해야죠, AS. 그 벽지 하신 분들한테 전화를 그래서 AS를 전화를 해봤더니만 많이 바쁘대요. 그럼 어떡합니까? 제가 해야죠, 뭐, 그죠?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보시면은 여기는 지금 붙어 있어요. 여기로 붙어 있는데 여기서부터 허벙이야. 여기서부터 허벙이고, 이거 봉 떴다는 거죠. 여기가 봉 떴고, 그러니까 위에까지 다 떴어요. 그럼 여기를 쭉 잘라야 되겠죠. 잘라서 안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그죠? 안쪽에 지금 이거 실리콘 형태로 방음 자재하고 그리고 방한 자재로 잘 붙여놨어요. 잘 붙여놨는데 얘하고 이 자재하고 이게 약간 스티로폼 형태 아닙니까? 그죠? 스티로폼 형태하고 이 벽지가 이 약간 실크 벽지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종이 벽지가 아니에요. 실크 벽지가 그러니까 여기서 떨어진 겁니다. 떨어진 거기 때문에 얘하고 얘하고만 잘 붙여주면 됩니다. 그죠? 뭐 초배지 같은 것도 필요 없을 것 같고. 자, 그러면은 자, 우선은 스프레이 물로 좀 뿌려서 이게 지금 딱딱한 상태 아닙니까? 그죠? 약간 축축한 상태로 좀 만들어 줘야 돼요. 원래 우리 그 벽지 있지 않습니까? 벽지 바르시는 분들. 자, 그런데 이 벽지를 그대로 쓸 거기 때문에 굳이 뭐 그러니까 새 벽지를 이 비슷한 컬러를 구할 수도 없어요. 구할 수도 없으니까 그냥 이 벽지를 우선은 적셔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도배지가 많지 않죠. 많지 않을 경우는 자 문방구 가셔가지고 이 따풀을 사세요. 그냥 천원짜리 풀 사지 마시고요. 물풀 사시면 안 돼요. 이 따풀을 사셔야 됩니다. 따풀을 사셔가지고 자 중간 정도입니다. 중간 정도 이렇게 발라주세요. 따풀 무시하지 마세요. 따풀 대단히 좋아요. 굳이 우리 도배사들 쓰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 풀 당연히 그거 쓰면 좋겠죠. 좋은데 그거 뭐 굳이 살 필요 없어요. 그냥 따풀 사세요. 따풀. 따풀 사신 다음에 자 안쪽 부분 여기도 다 발라줬어요. 여기도 다 발라줬고 특히 이 가장자리 가장자리를 좀 집중적으로 좀 발라주세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붙이면 돼요, 이제.
가볼게요. 이 따풀이 굳으면은요, 상당히 접착력이 좋습니다. 이게 따풀이. 드러난 다음에, 지금 여기와, 그러니까 자르니까 이 틈이 생겼어요. 그죠? 이 틈은 또 정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아랫부분에 남는 도배지가 있죠? 이 도배지를 쓰면 돼요. 이 도배지를. 뿌려주는 게 좋겠죠? 깃발에 좀 뿌려줘서 노곤노곤하게 만든 다음에, 그죠? 떡불 발라줘. 오케이. 그러다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딱. 자, 이제 바짝 말랐고, 빛이 안 나죠? 깔끔하게 잘 됐습니다. 띠리리리. 지금까지 연구철 무리였습니다. 자, 오늘은 덤벽지 보수 작업이었습니다. 잘 됐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